여러분, 안녕하세요. MBTI 검사를 통해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네 가지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받으셨죠? 이번 영상에서는 각 I 유형별 특징을 소개하고 유형에 맞는 진로를 추천하려고 해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E와 I는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나뉘어요. I 유형인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에요. 소수와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선호하고 본인의 내면 활동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죠. 내부 활동에 주의를 집중하고 신중한 면을 지니고 있어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고 먼저 생각을 정리하고 행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각 유형별 특징을 알아볼게요. 모두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짱구는 못 말려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유형을 함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세상의 소금형이라는 별칭을 지닌 ISTJ 유형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큼은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집중력이 높고 꼼꼼해서 우수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이 친구들은 주로 원칙이나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일에는 약하지만 유에서 유를 확대해가는 일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요. 채송아 선생님이 해바라기 반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ISTJ와 가까워 보이네요. 철저한 준비성과 탁월한 일하기 능력을 가진 ISTJ 친구들은 책임감이 중요하고 직업 윤리의식이 확고한 군인, 경찰, 치과 의사 등의 직업을 추천해요. ISFJ 유형은 용감한 수호자라는 별칭에 맞게 책임감이 강하고 인내심이 있는 친구들로 소수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선호해요. 다정하고 헌신적인 경향이 있어서 착하다는 말도 많이 듣는 편이에요. 세심하고 기억력이 뛰어난 장점을 가진 ISFJ 친구들은 자신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조화로운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떡님 유치원 친구들에게 관심을 쏟는 모습, 짱구에게 두목님이라는 말을 들어도 한결같은 원장 선생님의 모습이 ISFJ에 가까워 보이죠? ISFJ 친구들에게는 타인을 도울 수 있고 정확성과 주의력이 요구되는 직업을 추천하는데요. 간호사, 의사, 초등학교 교사 등의 직업이 있어요. 예언자형 INFJ는 창의력과 통찰력을 지닌 유형이에요. 자신만의 굳은 신념을 지닌 원칙주의자인 동시에 다른 동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슬이 누나가 INFJ 유형이에요. 통찰력과 창의력이 필요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직업이 INFJ 유형에게 잘 어울려요.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사, 마케팅 담당자, 음악가 등이 있답니다. 과학자형 INTJ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가진 INTJ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날카로운 시각을 가졌어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오수의 모습은 INTJ 특성과 닮았답니다. 이 유형의 친구들은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기주도적인 특성도 있어요. INTJ 친구들에게는 독창성과 직관력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에 신선한 해결책을 내는 직업을 추천해요. 과학자, 변호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의 직업과 잘 맞아요. 다음은 백과사전형 ISTP입니다. 아는 것도 많고 자신의 할 일은 똑부러지게 해내는 박학다식한 친구들이에요. 말수가 적고 표현도 적지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눈치가 빠른 모습을 보여주죠. 옳고 그른 것, 맞고 틀린 것에 대한 뚜렷한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분석가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손으로 하는 일, 몸을 움직이는 일에는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짱구네 옆집 아주머니가 ISTP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직업을 추천하는데요.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소방관, 조종사가 있습니다. ISFP는 성인군자 스타일이에요. 마음이 너그럽고 순한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응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따르는 편이에요. 이 친구들은 관찰에 뛰어나
그림도 잘 그린다고 하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머물며 가끔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칭찬받는 것을 누구보다 좋아하는 친구들이랍니다. 조용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짱구의 훈이 같은 친구들이죠. ISFP 친구들에게는 본인의 집중력과 따뜻한 마음씨, 어디서나 적응하는 뛰어난 적응력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추천해요. 이런 직업에는 플로리스트, 유치원 교사, 패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다음은 잔다르크형 INFP입니다. 이 친구들은 마음이 따뜻해요. 책임감도 강해서 주변 친구들을 잘 도와주기도 하죠. 머릿속에 기발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득 갖고 있는 이 친구들은 가끔 뛰어난 아이디어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때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의욕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랍니다. 순수한 마음을 지닌 흰둥이가 INFP라고 하네요. INFP 친구들은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잘 표현할 수 있고 따뜻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직업을 추천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담가, 자신만의 세계를 드러낼 수 있는 PD,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인사 담당자, 고객관리 담당자 등의 직업을 추천합니다. INTP 유형의 친구들은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창의적인 도전을 좋아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능숙하게 풀어낸답니다. 이 친구들은 좋아하는 일에는 푹 빠져서 가끔 속을 알 수 없는 느낌을 주고 호기심이 많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스스로 알아보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짱구의 친구 맹구와 비슷하죠? 이런 INTP 친구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간섭 없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탐구할 수 있는 직업을 추천해요. 어려운 문제를 깊이 탐구하는 수학자 등 연구자, 분석적으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건축 설계사, 엔지니어 등의 직업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I 유형의 8가지 특징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와 MBTI 유형이 잘 맞는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나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이번에 해본 것은 간단한 검사이기 때문에 나의 실제 MBTI 유형과는 다른 특성이 나왔을 수 있어요. 또한 같은 유형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MBTI만으로 나를 판단할 필요는 없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MBTI별로 추천한 진로 직업은 나의 성격과 잘 맞을 수 있는 몇 가지 예시일 뿐 꼭 그 안에서 직업을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내가 잘하고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MBTI에 관계없이 도전하고 성취할 때 더 행복할 거예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